시작했네. 안녕하세요. 나도 들어가 봐야겠어. 뜨나? 왜 안 뜨죠? 라이브 저한테 아직 안 뜨는데. 시작됐나요? 왜 안 뜨죠? 어 됐다 됐다 됐다. 오. 아 생각보다 좀 어둡게 나오네요. 저 되게 노랗게 나오죠. 약간 하얀 필터 찾아주시는 뭔가 약간 누런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오늘 뭔가 되게 낯선 이 분위기, 되게 막 첨단 문물 갖고 하는 느낌이에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게임, 핸드폰 게임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팬분들이랑 같이 카트하기 막 이런 거. 아, 죄송해요 지각했어요. 맞아요 이거 막 이거 뭐 좀 세팅하냐고. 제가 이렇게 온 것은 말이죠, 일단 저저번 주인가 저희 오픈 채팅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한 번 더 할까 하다가 이제 팬분들이 V앱을 해달라고 하시는 그때 그 카톡이 많았어가지고 제가 오늘 V앱을 하러 왔습니다. 뭔가 그냥 필터를 없애볼까요? 안녕. 오늘 지금 준비된 것을 보시면은 짜잔, 이렇게 K-POP 빙고를 준비해 주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K-POP 수업을 준비했는데 네, 필터 없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너무 어두운가? 여러분들 지금 괜찮아요? 너무 어둡지 않아요? 그 조명을 더 킬 수 있나? 조명 밝기 올릴 수 있나요? 다 올려보구나. 전혀 모르겠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네, 일단 뭐 좀 더 얘를 갈까요? 차라리 저한테 이렇게 보이게 하면 어때요? 이거 보여도 상관없죠 여러분? 어때요? 제 얼굴 좀 밝아 보이나요? 아까보다 밝아졌어요? 아닌가요? 밝아졌어요?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이렇게 K-POP 수업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제가 또 이런 너무 하고 싶었던 이제 콘텐츠 중에 하나죠. 제가 또 K-POP 하면 빠질 수 없으니까 그때 오픈 채팅방에서도 제가 사용했었는데 그 이모티콘도 있잖아요. 제가 K-POP 이모티콘. 아, 조명을 하니까 좀 밝아 보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좀 약하다고요? 아, 제 얼굴 너무 빛이 나서 그런 것인가? 조명이 좀 약하긴 하네요. 아무튼 오늘 저 어머나 끊겼나요? 끊긴 건가? 제가 이렇게 앞에 이게 있는데 저 이거 사실 처음 써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보이죠?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보면서 제가 아는 노래들을 체크해보면서 얘기를 해볼건데, 근데 뭐 당연히 다 아는 노래들이죠. 이게 제 생각엔 약간 연도별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렇게 연도별로 약간 써있는 것 같은데 아 잘 되겠군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첫 번째 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FT 아일랜드 선배님의 사랑아리. 이거 정말 사랑아리 사랑후에 이거는 진짜 저는 아직도 드라이브 할 때마다 꼭 듣고 뭐 진짜 자주 들어요. 사실 지금 저 이거 어제도 들었어요. 정말 자주 듣는 노래인데 일단 제가 또 밴드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 또 너무 신나잖아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또 노래방 갔을 때 흥이 나는 노래들이 뭔지 알죠? 약간 벅차오르고 노래방 가서 특별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되게 진정한 명곡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노래는 정말 제가 아주 자주 듣는 그런 노래죠. 아, 노래방을 못 간 지 너무 오래돼서 노래방을 너무 가고 싶은데 제가 또 노래방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 얼굴이 너무 빛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가슴 웅장해지는 스타일로다가 뭔지 알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일단 첫 번째부터 이 노래 당연히 알죠. 혼자 부르죠. 이 노래 오랜만에 들어 오랜만이 아니지. 저 어제 들었으니까 일단 듣고 간단하게 듣고 시작하죠. 여기 또 이걸 준비해 주셨어요. 왜 혹시 프리마돈 나셨나요? 듣자마자 그리움을 감으면 도대체 보이는 그런 사람. 전주부터 웅장해진다. 그쵸, 하루면 오랜만이죠. 진짜 24시간 만에 듣는 노래인데 솔직히 FTR랜드 선배님들 노래는 진짜 다 너무 명곡이라서 하나 빠짐없이 근데 지금 너무 좋아요. 다 너무 명곡이잖아요.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노래방에서 부르면 끝나죠. 사랑하리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 한 달 전 노래예요. 이게 언제 나왔죠? 근데 전 태어났을 때 나온 노래인데. 오, 그쵸. 저 그 이모티콘 있었잖아요.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명곡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곡은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6월맨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데 더블S오맨 선배님의 6월맨. 근데 사실 Love Like This가 진짜 명곡이거든요. 명곡이고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꽃보다 남자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좀 그 연예인에 막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처음으로 나 이 가수 좋아라고 했던 게 더블S오맨 선배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막 이제 다 듣고 그때 MP3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더블S오맨 선배님 노래 듣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정말 좋아했던 게 Love Like This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이 노래가 진짜 명곡인데 그 옛날 그 감성 이 노래도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 들었어요. 네, 왜냐면 어제 제가 또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하니까 자주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제도 운전을 하면서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이 두 곡 모두 들었습니다. 이 노래 모르겠다고요? 세상에 마상에. 잠시만요. Like this. 이 노래 모르시다니. 이 노래를 모르시다니! 마지막에 반주 작아지면서 네 개로 네 개로 할 때 감성 폭발. 맞아요. 이게 부제가 네 개로거든요. 아니 네 개로 같아. 맞나? 맞아요. 네 개로. 이때는 저희 이제 학교에 필통을 들고 다녔는데 그때 좀 요란한 필통들이 유행했어요. 철제 필통 큰 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열어야 되는 이렇게 보석함 같은 필통이나 그런 게 유행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SS501을 막 이렇게 쓰고 이게 또 뜻이 있었거든요. 다섯 명이 영원히 하나 뜻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막 써갖고 막 그랬었죠.
들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으로 이거 바로바로 한번 빈곤 바로바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비 선배님 유혹의 소나타 이거를 제가 이제 모를 수가 없죠. 이거 아직도 이제 멤버들이 놀리는 건데 제가 그 모모랜드를 찾아서 할 때 제가 이제 유혹의 소나타에다가 제가 춤을 췄었잖아요. 정말 이렇게 흑역사들이 많은데 방송에는 이제 나가지 않았지만 제가 랩을 한 것도 제가 계속 말했지만 랩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메인 래퍼라고 이제 놀림을 받고 있는 거고 아이비 선배님의 유혹의 소나타도 제가 그때 했어가지고 이걸로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성재인 씨. 이 노래도 당연히 알죠. 이 노래가 언제 나온 노래죠? 유혹의 소나타가? 이거 중엔 그래도 제일 오래된 거 아닌가요? 아닌가? 유혹의 소나타. 핸드폰이 커가지고 걱정돼. 언제 나온 거지? 2007년에 나온 거네요. 2007년에 나온 걸로 갑니다. 2007년이라면은 제가 몇 살이냐면요 10살이네요 97년생이니까요 11살인가? 몇 살이에요 저? 10살 맞죠? 네 2007년 노래예요. 랩하신 거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그것은 이제 아마 폐기 처음이 되지 않았을까. 전 근데 저 그 뒤로 많이 했잖아요. 캐니언 선배님 고웨이 랩 방송에서 한 적 있지 않아요 제가? 없나? 그 전설의 고웨이 랩? 아무튼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저한테도 뜻깊은 노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 이제 다음 태양 선배님의 나만 바라봐. 이게 또 그 나만 바라봐가 그건가? 내가 바람 피워도 이게 딴 노래인가요? 넌 나만 바라봐 맞죠? 이게 또 이제 최근에 순든명으로 그 향수 뿌리지 마랑 같이 회전했던 곡이잖아요. 나만 바라봐 내가 바람 피워도 넌 바람 피지 마 라는 가사로 이제 많이 회전했던 노래인데 아마 이 노래는 한창 그 중고등학교 때 이제 남학생분들이 장기자랑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선곡하셨던 곡이 아닐까. 나만 바라봐나 이제 좀 태양선배님 노래들이 아마 남학생들이 좀 이렇게 장기자랑 할 때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핫한 곡이 만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랑 나만 바라봐랑 약간 웨딩드레스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나 선배님의 비밀번호 486 당연히 알죠. 얼마 전에 이거 혜빈 언니가 보명강에서 불렀던 노래잖아요. 그쵸. 유나 선배님 노래도 진짜 좋은 거 많은데 어제 정확히 어제 제가 또 에픽하이 선배님과 유나 선배님의 우산을 들었습니다. 좋은 노래 너무 많죠. 진짜 그 청량한 목소리 이렇게 첫 줄은 아주 막힘없이 바로 빙고 했고요. 그 다음 줄로 넘어볼게요. 카라 선배님의 미스터. 이 노래는 저희가 또 커버를 했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라 선배님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저희 컨셉으로 카라 선배님 노래를 하고 싶다라고 말한 적도 있었는데 저는 약간 그 뒤쪽에 하셨었던 판도라라든가 판도라도 어제 들었어요. 판도라라든가 그런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 점핑, 판도라 또 뭐였죠? 숙녀가 못돼 이런 그 뒤쪽 노래들 그 진짜 저는 지금까지 걸그룹 역사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 뛰는 곡을 하셨던 네 그룹이 카라 선배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너무 즐겨 듣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 취향이 확고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스위튠 작곡가님들이 작곡하셨던 노래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숙녀가 못돼가 진짜 명곡이었어요. 명곡이에요. 지금까지도 아시는군요. 그리고 그 다음 거 틴탑 선배님의 미치겠어. 이제 또 틴탑 선배님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발재간 그 춤.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행사가 몇 번 겹친 적이 있었는데 뒤에서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막 춤을 따라 췄었거든요. 미치겠어랑. 아 근데 틴타토미 노래는 진짜 다 너무 명곡이 많은데. 긴 생머리 그녀, 그리고 향수 뿌리지마, 그리고 투유. 모르는 노래가 없잖아요 저희가 다. 장난 아니야, 박수, 슈퍼럽. 모르는 노래가 없잖아. 진짜 명곡이죠. 바로 그 다음에 아이유 선배님의 좋은 날. 이거 진짜 완전 노래방 1위 애창곡 아니었어요? 다 이제 3단 곡 해보겠다고. 저도 아이유 선배님처럼 이게 그때 한 막 청포도 사탕 목에 3개 들어갔다 막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거 하겠다고 이제 노래방 가면은 한 10방 중에 8방은 아이유 선배님의 좋은 날을 부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진짜 너무 명곡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스타 선배님의 나 혼자. 이것도 진짜 시스타 선배님들 노래 너무 다 명곡이 많잖아요. 진짜 여름 하면 시스타 선배님이었고 저희도 연습생 때 막 시스타 선배님 곡도 했었고 진짜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아쉬워요. 진짜 노래 다 좋았는데 아직까지도 듣고 있고 진짜 아마 여름 뭐랄까 그런 계절송? 거기에 한약을 그으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뒤에 효린 선배님, 단선배님 유닛 나오는데 어 정말요? 오 대박. 그리고 그 다음에 오렌지 캐러멜 선배님의 립스틱. 아 저 이거는 그 제가 연습생 하기 전에 그 학원 다닐 때 이거를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데뷔 초반에 이제 그런 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항상 만약에 유닛을 하게 된다면 오렌지 캐러멜 선배님들처럼 좀 톡톡 튀는 컨셉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었는데 그 향후 저희의 컨셉이 이제 조금 톡톡 튀고 되게 컨셉이 확 바뀌었었죠. 그때는 저희가 이제 뭐 뿜뿜 가이드 버전이 나오기 전이었고 아마 어마어마한 EDM도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괜찮나? 너 아무 말이나 해도 되다. 이런 가이드를 받을 거라고 이제 그때는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톡톡 튀는 컨셉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여러분들도 계속 그 보시면서 생각나는 그런 음악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케일 선배님의 말해 뭐해. 이거는 그거 OST 아니었나요? 태양의 후예? 맞죠? 사실 제가 그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근데 이 노래는 너무 유명해서 알고 있죠.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이 노래는 진짜 유명하고 유명해서 알고 있죠. 제가 약간 OST 같은 것도 많이 찾아 듣는 편이어서 드라마를 보면 또 그 OST에 완전 빠지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듣고 있는 건 도깨비 OST 아직까지 듣고 있어요. 진짜로. 아 케일 선배님의 이러지마 제발 뮤직비디오. 그쵸. 그거 외국인 분들이 하는 리액션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최고의 반전. 그 옛날에 제가 그 옛날 뮤직비디오들은 좀 그거만의 감성 있잖아요. 제가 또 어제 그 빅뱅 선배님의 하루하루 뮤직비디오를 봤거든요. 노래도 많이 듣고 뮤직비디오도 많이 봤는데 그 하이라이트 선배님들 옛날에 그 하셨던 뮤직비디오도 보고 빅뱅 선배님들 뮤직비디오 보고 하는데 그 감성 있잖아요. 막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막 랩하고 약간 그 감성이 너무 막 진짜 그때는 이게 막 너무 진짜 멋있어 막 이랬던 건데 진짜 그 옛날 감성을 다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러블리즈 선배님의 아츄. 저는 이거를 오디션에서 춤을 춘 적도 있어요. 저랑 좀 안 어울릴 수 있지만 아츄! 날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지고픈 얘기가 참 많아. 이거를 이제 네 춤을 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침 막 테니스 스커트 입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마무 선배님의 너니즈 몬들. 진짜 마마무 선배님 노래도 정말 다 알지 않나요? 모르는 노래가 거의 없이 진짜 다 아는 것 같아요. 그쵸? 옛날에 그 뭐였지? 오디션 곡으로 다 불렀던 것 같아요. 마마무 선배님 노래를. 성미 선배님의 24시간이 모자라. 이것도 이제 이 유혹의 소나타처럼 추억이 있는 곡이잖아요. 모멘드를 찾아서 해서 이제 언니가, 혜빈 언니가 머리 말릴 시간도 모자라서 젖은 머리로 무대를 했던, 언니의 섹시한 무대를 보시셨던 선미 선배님의 24시간이 모자라. 이제 이번에 또 컴백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세븐티 선배님의 아주 나이스. 이게 그거죠. 그 앞에 그 쿨피스. 아니 그건 예쁘단가. 아, 죄송해요. 예쁘단가요. 아침에 모닝 쿨피스던가. 완전 눈에 떠지는 게 데이트 날이라 그런지. 왜 하르시고 오늘 나 나가면 나에게 하는 길은 코끼리 되고 나나나나나면 아주 네 맞죠. 맞죠. 휴. 저도 진짜 그거 듣고 어 쿨피스 이랬는데 그 투 거기 놀토에 나갔고 아주 나이스. 저는 그 만세 정말 좋아했어요. 그 춤도 너무 멋있고 그 노래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줄 바로 넘어가 보면은 태연 선배님의 사계. 아 이것도 저희랑 또 인연 있는 곡이잖아요. 이제 아이니가 복면가왕 나갔을 때 불렀던 노래인데 태연 선배님 노래 다 너무 좋죠. 저는 진짜 블루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해갖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 이제 많이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위켄드도 정말 좋아했고 아니 점점 약간 근데 댓글 보니까 최신으로 갈수록 아 약간 지금 너무 심심한가? 배경음악을 좀 깔아볼까? 아무튼 최신으로 갈수록 약간 댓글에서 근데 잘 모르겠다고 전 그래도 제가 활동을 안해도 음방을 되게 모니터링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핑크 선배님의 1도 없어. 어 저 이거 커버 영상도 올렸었잖아요. 1도 없어. 이 노래도 제가 좋아하는 좋고 음영도 좋고 그쵸. 어, 다 나 모르는 노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찌님들의 달라달라 이게 데뷔곡 아니었나요? 그쵸. 달라달라에 진짜 춤도 너무 멋있고 어, 무릎 괜찮으실까 하는 생각을 맨날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너무 노래 좋고 진짜 저 마피아도 너무 좋아했고 제가 또 커버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쵸? 늙은이와 젊은이가 갈리는 편. 아 저는 아직 젊은가 봅니다. 저는 이렇게 꽤 옛날 노래부터 지금 여기까지 제가 모르는 노래가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오마이걸 선배님들의 비밀정원. 제가 뭐 사실 명곡이 되게 많잖아요. 오마이걸 선배님들도. 근데 그 중에 저는 1위를 꼽자면은 뭐 다섯 번째 계절도 있고 그리고 뭐 클로우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저한테 단연 1위는 비밀정원입니다. 진짜 제가 이거 나왔을 때 이거 한 곡 재생만 계속 숙소에서 계속 해놔가지고 멤버들이 어 이제 다른 노래 들으면 안 되냐 할 정도로 제가 계속 들었거든요.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멤버들도 다 너무 요정 같고 그래서 비밀정원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다음 블랙핑크 선배님 마지막처럼. 아 이것도 진짜 좋죠. 근데 저는 이제 노래방 가면 뭘 제일 많이 불렀지? 노래방 가면 투두투두도 많이 불렀던 것 같고 블랙핑크 선배님들 노래도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춤도 많이 췄던 것 같고 불장난 그거를 저희가 멤버들이랑 다 같이 막 연습하고 그랬었는데 추억이네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칸으로 가보면은 가장 솔직히 여러분들 댓글 솔직히 여기서 모르는 노래 있다 없다 지금 약간 갈수록 좀 약간 모르겠다는 그런
댓글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죠?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아, 저도 이거 봤어요. 이 노래 그 통장잔고 반쪽알이 내 주식 반쪽알이 약간 그거 그런 걸로 밈으로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쵸? 이것도 그럼 챌린지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노래도 엄청 유명해서 알고. 그리고 이 에스파 분들의 넥스트레벨 이거는 저 진짜 드라이브 할 때 꼭 들어요. 근데 차 막힐 때 절대 안 듣고요. 차가 뚫린다 그럼 그 순간 야 넥스트레벨 틀어 이러고 이제 그때부터 분노의 질주를 하면서 이 노래를 듣고. 그렇죠? 이게 이제 막 디귿자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걸로 막 엄청 하잖아요. 이 노래 몰라? 어떤 노래를 몰라? 도시락 속 치킨 누가 몰라? 도시락 속 치킨 누가? 제가 이거 모르 제가 못 알아듣는 거야? 세상에 도시락 속 치킨이 뭔 소리야? 왜 도시락 속 치킨이에요? 이게 왜 도시락 속 치킨이에요? 헐 내가 와 대박 내가 모르는 게 있다니 말도 안 돼. 도시락 속 치킨? 도시락 속 치킨 누가 몰라? 그게 뭐야?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댓글로? 내가 모르는 밈이 있다니. 아, 이게 도시락 속 치킨 같다고요? 세상에 마상에 내가 이걸 몰랐다니. 제가 뭘 더 열심히 인터넷을 해야겠네요. 요즘 좀 게을렀나봐요. 아 그렇구나. 도시락 속 치킨이구나 그게.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NCT 드림의 맛 핫소스. 아 이것도 저 진짜 많이 들었죠. 아 근데 여기 있는 노래들이 거의 진짜 제가 드라이브 할 때 듣는 노래들만 진짜 짱 많아요. 이것도 진짜 저 많이 들었죠. 요즘 트위터를 안 해서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열심히 안 해가지고 트위터를. 아니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요즘 올림픽 보느냐고 바빠서 그래요. 저 자신이 어떤 쿵야인지도 찾아봤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쿵야인지 안 찾아봤어요? 딸기 쿵야 있길래 저 딸기 쿵야하기로 제 자신을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Butter. 갑자기 색깔이 왜 그러지? 이것도 진짜 드라이브 할 때 들었어요. 어제 들었어요. 이건 그 뭐지? 최근에 우주소녀 다이가 커버 영상 올린 것도 너무 귀엽게 보고 선배님들 무대하신 것도 봤는데 정말 좋습니다. 노래 어쨌든 여기까지 아는 노래잖아. 그 마지막 곡 몬스타엑스 선배님의 무단침입. 이거 정말 이제 이것도 명곡인데 제가 사실 몬스타엑스 선배님들 노래를 제가 연습생 때부터 멤버들이 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진짜 거의 빠짐없이 다 알고 저희 연습실에서 이제 같이 멤버들이랑 춤추고 막 이랬었는데 아 정말 이 노래도 명곡이죠. 아무튼 자 이제 이렇게 빙고를 해봤는데 제가 모르는 곡이 단 한 곡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사실 껌이죠. 뭐 별로 마이너한 곡도 없고 다 너무 메이저 곡들이라서 제가 다 아는 곡들이었고 자 이제 이거 뭐라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모는 종이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나? 이미 오 좋았어. 뚜둥.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 숨은 명곡.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숨은 명곡은 이제 그 노래방 가서 부르는 곡들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볍게 저는 사실 생각해보면은 일단 투현현 선배님들 노래를 다 불러요. 싹 다 부른 다음에 이제 뭐 부르지 싶을 때 샤이니 선배님들 노래를 불러요. 그 다음에 슈퍼주니어 선배님들 노래를 부르고 옛날 노래들을 진짜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다비치 선배님들 노래 많이 부르고. 근데 제가 샤이니 선배님들 노래 중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잘 나오나요?
제가 진짜 좋아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은 바로 샤이니 선배님의 어머 빨간색이요. 곡이니까 요거는 곡하고 이름만 쓸게요. 근데 몇 명 이상 신청해야 되던데? 힘을 모아서 신청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기간 안에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이상이 신청하면 노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노래도 진짜 또 있어요. 두 번째 추천드릴 노래는 이제 슈퍼주니어 선배님인데요. 너라고. 자, 이거는 노래 추천 추천해 주셔도 돼요. 여러분 다 이 노래야. 이 두 노래 다 아시나요? 전 나름 약간 숨은 명곡이지 않나. 아니까 너무 다 아는 명곡인가요? 약간 숨은 명곡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잠시만, 윙스의 러브쉐이크 알아요? 당연히 알죠. 아 이거 되게 싫어할 것 같긴 한데 그래 틀어볼게요. 이 노래 틀으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노래 명곡이에요. 갑자기 이 노래 못 참지. 이 노래 못 참지. 이 노래 옛날부터 알았어. 왜 알았지? 아 예전 노래 추천부터 듣고 너무 갑자기 뛰었나요? 이것도 그래도 예전 노래인데? 맞아요. 지금 이거를 보면 기겁할 텐데 이 친구들이 저희는 좋아해요. 나 이거 춤도 알아. 입은 거 아니야? 이거다. 좋아해요. 아 그리고 또 아 지금 여기 펜타곤 선배님 댓글이 있어서 그런데 저 펜타곤 선배님 노래 중에 그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Run Away 이 앨범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다. 약간 두서 없는 추천이죠. 이 노래 좋아요.
네, 이런 노래입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자주 듣는 노래 중에 하나이고요. 아, 좀 약간 옛날 노래 중에 생각할까? 제가 지금 시대별 차트로 가봤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드림 콘서트를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백스테이지 비하인드에서 말했었는데, 제가 저도 드림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나연이도 같이 보러 간 거예요. 제가 13년도 아 나연이가 계속 자기 드림 콘서트를 보러 왔었대요. 그래서 너 언제 왔었냐 했더니 중3 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1 때 왔는데? 그럼 같은 때 온 거잖아요, 2013년에.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2013년 파트를 보고 있는데, 아 혹시 지금 저희 브이앱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2013년 드림 콘서트에 오신 분 있는지 저랑 함께 그거를 보신 분 있는지. 전 그때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돼가지고 끝까지 다 못 보고 다 못 보고 집에 가긴 했는데, 저랑 같이 그때 꽤 많은 분들이 계셨을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막 봉도 나 11년도 14년도 다 갔다고요? 대박. 그 옛날에는 막 응원봉 같은 것도 많이 없고 막 이렇게 슬로건이랑 풍선 들고 그랬잖아요. 해보셨어요? 끄덕이셨어. 아 그때도 막 진짜 막 봉 막 이런 게 많이 없어가지고 막 반사 슬로건 막 이런 거 들고 풍선 들고 막 그랬었는데, 추억이 나 갑자기. 심지어 막 밤 되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라이트 비춰갖고 풍선 들고 그랬었는데, 짱 추억. 아, 그거 들어야지. 그 카라 선배님. 비나와 쏟아, 비나 확 쏟아져라. 비나 확 쏟아져라 나. 그다음 내 목소리 나. 잠이 깊고 빠르다. 엎드리라 죄송해요.
나 이거 어쩐지. 이 노래를 누가 참아. 그쵸, 이거 못 참죠. 이걸 랩다가 노래도 부르고 내가 다 해야 돼. 혼자서 마이크 닫고서. 신화 이민우 선배님 M 테크놀로지 아시나요? 아 M이라는 걸 M이란 이름으로 할 하신 건 아는데 테크놀로지? 아 잠시만 말이 나오면 신화 선배님 노래 중에 또 띵곡 들고 가야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 한 김에 아 뭐하지 뭐하지 디슬러브 못 참지. Red light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내 향기 깨지 않는 꿈결처럼 점점 더 빠져들어 The green light 미쳐버린 난 너에게 질주할까 진짜 약간 K-POP 막 계속 나오는 그런 거 있는 거 근데 거기 이제 디자인 제가 만든 거 그 옛날 그랬던 슬픈의 K-POP 카페 있잖아요. 거기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걸 네이버 나오면서 해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주희가 옛날에 광고했던 트로피카나 그 노래를 이제 믹싱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신기했어요. 머리 위에 정전기 일부러 입은 거냐고요? 아니요, 잠옷이에요. 아, 그것도 뭐 있지? 약간 제가 진짜 평소에 듣는 노래들? 근데 최근에는 진짜 거의 데이식스 선배님 노래밖에 안 들었어가지고. 아, 이 노래 듣고 싶다, 갑자기. 맞죠. 새도 Maybe cloudy no light downward say
전 근데 약간 전체적으로 좀 다크한 음악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걸그룹 노래보다 보이그룹 노래 더 많이 들은. 아, 트윈이어 선배님 노래요? 아, 진짜 그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진짜 빠뜨릴 게 없는데? 전 일단 제일 좋아하는 거는 Stay Together입니다. 이 노래 아시나요? 솔직히 투애니언 선배님 노래는 진짜 수록곡까지 다 알지 않아요? 하나 또 빠뜨릴 게 없어. 이 노래 알아? 약간 이런 여러분 그럼 이 노래 알아요? 이 노래 아세요? 이 노래 아세요? 이 노래 아세요? 모르세요? 이 노래 모르세요? 이 노래 몰라요? 여러분도 이 노래 몰라요? 이 노래 모르세요? 여러분 이 노래 몰라요? 이 노래 몰라요? 아 진짜 추억이다. 이거랑 언제 들어 신나 이 노래. 추억이 되는 노래.
뭐가 있지? 아 뭔가 엄청 많은데 막 생각이 안 나. 그럼 이건 어때요? 좋아했던 거 없나요? 제가 힙합을 잘 안 들었지만 그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거지. 이 노래죠. 언터처블 선배님의 Tell Me Why. 다른 텔미와이도 좋은데 추억이 완전 텔미와이를 이해하는 또 다른 텔미와이 저의 그래도 사실 이 노래는 진짜 안 듣던 노래들이긴 했는데 이거 진짜 순둥? 진짜 나 숨어 듣는 노래다 이거. 이 노래 아세요? 이 노래 좋은데 옛날에 저 투아트라고 있었습니다
여름에 약간 제주도 가서 약간 그럴 때 오픈카 타고 다닐 때 특히 좋은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곡으로는 시원한 느낌 주기 위해서요 시원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선배님의 아일랜드 이제 듣고서 시동을 걸고 시동 걸었어. 지금 여행 왔어. 지금 제주도 2박 3일이야. 어떻게 지금 렌트카 빌렸어. 지금 빌렸어 소카 빌렸어. 걸었어. 아 어디 가지? 왔으니까 갈치조림부터 먹으러 갈까? 이러고 좀 가는 게 갈치조림 먹으러 가는 게 지금 해안도로 달리고 있어. 해안도로 달리고 있어. 야, 뭐야? 사실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하나? 해안도로 달리고 있어 지금. 벌써 차 탔어, 그렇죠? 차 탔죠. 자 이제 갈치조림 쉽게 먹고 나와서 이제 해안가 해수욕장 갈 때. 해수욕장 갈 때 이제 왔으니까 제주도라고 생각하고 제주도 왔으니까 일단 이거 들어줘야 돼. 제주도의 푸른 밤 들으면서 이제 해안도로 달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바다 있어. 댄스. 선배님 노래는 저 최근에 볼륨 즐겨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막 근데 막 장관이고 막 절경이 펼쳐지고 있어. 그러면 뭘 들어야 되냐? 바로 다음 노래 이 노래 들어야죠. 노래를 듣고 싶으시다 하실 때 이제 또 이 노래를 들어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오마이 선배님들이 그 원래 그 노래를 리메이크한 건데 내 얘기를 들어봐 아잉이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느낌이잖아.
제 그 여름 드라이브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노래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꽃보다 남자 OST를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TMX 선생님의 파라다이스라는 곡이 꼭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바다, 약간 트로피컬,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바다 관련된 거랑 섬 관련된 노래를 많이 넣었는데, 넬 선배님의 Ocean of Light도 넣었고요. 유엔 선배님의 파도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FX 선배님의 Falls 있고요. 그리고 TXT 분들의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또 있고요. 그리고 선미 선배님의 보랏빛 밤, 이건 이제 해질녘에 들으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있고 우준현 선배님의 부기역 있고요. 그리고 여름 드라이브 할 때 카드 선배님들 노래 꼭 들어야 돼요. 진짜 빼먹을 수 없어. 노래 하나하나가 진짜, 저 이렇게 사이판 갔을 때 오픈카 타면서 카드 선배님 노래 들었는데 다 너무 좋았어요. 띵곡 대장치다 진짜. 그쵸? 이거 뭔가 이렇게 입력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름 드라이브 플레이리스트 리스트를 제가 같이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Ride on the Wind라는 노래인데 이것도 카드 선배님 노래인데. 오! 댓글에 마침 딱 있어. 청량 그 자체 맞아요. 이 노래도 꼭 들어야 돼요. 바람 맞으면서. 모모랜드 노래 중에 저희 노래 중에 또 이거랑 뭐지? 홀리데이 맞죠? 저희 노래 중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청량한 사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새우 여름성으로 추천드립니다. 저희 노래는 다 근데 시원한 노래죠. 플라이 슬픈 노래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완전 최신곡 중에서 좀 최신곡들 중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이번에 드림캐쳐 그 앨범 중에 4번 피스일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노래가 굉장히 청량합니다. 강추 들어보세요. 이거 막 이렇게 딱 뭔가 드라이브하면 딱 달릴 때 이 노래 들으면 막 병할 것 같지 않아요? 온 곳이 모래 아래 남긴 그때의 온기
오늘 소개 못 시켜드린 노래는 메모장에 제가 써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청량한 노래들도 많이 듣지만 제가 데이식스 선배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뭔가 제가 좋다고 느끼는 곡들이 여러분들도 좋다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좋으니까 진짜로. 이 노래 진짜 도입부가 크레이지. 진짜 이 노래는 도입부가 미쳤어. 딱 그냥 도입부 시작한 순간 이게 끝났어. 드라이브 할 때 밴드 노래 들으면 안 좋은 점이 저도 모르게 발박을 타더라고요. 이제
엑셀과 브레이크를 이제 밟아야 되니까 좀 최대한 차분하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틀리면 신나는 거 어떻게 그죠? 저 요즘 해픈 우연도 진짜 많이 듣고 뭔가 나만 아는 춤 명곡인 명곡인데 나만 아는 너무 슬프잖아. 아 그럼 또 밴드 중에는 그 엠플라잉 선배님 노래 중에 이건 잘 모를 것 같은데 어텀 드림이라고 국번 앨범에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노래가 수 명곡입니다. 이번 앨범에 플래시백도 좋고 진짜 요즘 밴드 노래밖에 안 듣는 것 같아요. 노래는 진짜 루시 분들 노래도 좋아요. 그 저 봤어요. 차트 진입하셨던데 그 안산 선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막 그래갖고 저도 봤어요. 노래도 들어봤어요. 또 저한테 추천해주시면 제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딴 얘기지만 진짜 요즘 올림픽 보느냐고 너무너무 손에 땀을 쥐면서 어제도 역도 경기를 보는데 진짜 제가 그냥 손에 땀을 쥐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래서 봤어요. 진짜 너무너무 멋있으시고 정말 고생하셨고 정말 멋있습니다. 다 챙겨봤다고요. 아까도 기다리면서 그 리플레이 영상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곡이 있나요? 전 좀 새로운 노래보단 좀 옛날에 듣던 노래를 계속 많이 듣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니까요 저 도마 그거 하는 것도 봤어요 어제 오늘 제 플레이리스트를 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노래 추천을 해드려 보았는데 사실 뭐 솔직히 저랑 노래방 가면 재밌을 텐데 그쵸? 아쉽다. 저도 저랑 노래방 가고 싶어요. 노래방을 너무 이제 요즘에 못 가니까 노래방 가면 너무 재밌는데 제가 또 완전 K-POP 러버로서 사실 팝송을 제가 거의 안 듣고 진짜 K-POP만 듣는데 K-POP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이제 있으면은 그런 거 엄청 많이 듣잖아요. K-POP 많이 듣고 틀면은 춤도 다 추고 진짜 유명한 것들은 춤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노래방 V앱이요? 아 그건 좀 아 제가 좀 부끄럽잖아요. 노래방 V앱 하면은 연습실에서라도 나쁘지 않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약간 부끄러운데? 다 따라 부를 수 있다고요? 그럼요. 전 또 노래방 가면은 맞아. 지금 갑자기 생각난 제가 노래방 하니까가 아니고 제가 지금 이 플레이리스트를 보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진짜 추천 못해드린 게 있었네요. 진짜 이 명곡을 추천 못해드리다니 제가 진짜 좋아해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제 추천이 여기 같다 저기 같다 하지만 이해해주세요. 생각나는 대로 추천해드리는 거니까 감당하실 수 있죠? 좋아하는 노래 오 갑자기 명곡 나오고 있어. 빅 선배님의 기적이라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나를 매일 감사합니다. 기적은 내게 봐주세요.
그냥 이런 노래 가서 부르면 춤추면서 부르면 친구랑 한신한다고요. 마무리하려 했는데 갑자기 백서민 노래에 꽂혔어. 아, 다준데 잔뜩 긴장한 채 어깨를 굴려 난 내 주위였음 넘겨 나를 굴복시 즐거우셨나요? 갑자기 즐거우셨나요? 제가 이제 마칠 때가 되니까 약간 막 드디어 막 노래들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노래 쳐놓고
못 참는 노래들 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나요? BNF 선배님 못 참죠. BNF 선배님도 못 참죠. 제가 다음엔 아예 플레이리스트를 좀 제대로 만들어 올게요. 이탈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계속 즐거움이 안 되나요? 약간 이거 걸그룹 편, 보이그룹 편 했어요. 좀 내지 마, 하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짜증나, 열이 나, 널 사랑하잖아. 그 왜 들리는 대로 엄청 유명했었잖아 옛날에. 영양 쪼개찜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들리는 대로 그 대화에서 엄청 유명했었잖아요.
전체를 무대 삼아 눈빛이 not that your head I don't wanna be locked up 우리 저 함께 깨트려 끈기 We need to spread out 허수아비 갈라 공터도 명당으로 만들어놔 지금 네 피크야 공문이 빼지만 샤우치 짱치 쭉 go night 여러분들이 말하는 가수분들 거 보면서 약간 옛날 노래들 중에 그쵸? 오늘 어떻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여러분들? 제 음악 취향하고 좀 맞으세요? 여러분들이 평소 듣는 노래랑 댓글을 기다려보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K-POP 역시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될 거는 그 여름 드라이브 리스트. 그래서 다음 수업 몇 시간 뒤에 시작하나요? 저녁 먹고 올게. 아 오늘 휴강이에요. 저녁 먹고서 비투비 선배님들 노래요? 당연하죠. 기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오늘은 비스 선배님들 곡을 마지막으로 가는 걸로 하고 저 2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수업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막상 아 뭘 무슨 노래 추천해줘야 되지 하다가 이제 듣다 보니까 추억 돋는 노래들이 너무 너무 많네요, 진짜. 제가 다음번에는 더 알찬 곡들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노래방에서 못 나가게 했던 그 노래? 뭐야? 제가 무슨 노래 얘기했죠? 아무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고 오늘 제가 이걸 이제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엔 더 알찬 곡들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할 곡들을 제가 준비해서 올 테니까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밥 잘 챙겨 먹고 계시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도 대출석 안 되니까 여러분들 출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에는 뭐 연습실에서 하든가 그러죠 뭐.